이거 중학생. 저거 고등학생. 네, 중학생 때. 네, 중학생. 지금이랑 뭐 별 차이가 없어요, 진짜. 빨리 넘겼으면 좋겠다. 빨리. 근데 그렇게 또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. 그랬어요? 아니 그때 그 이사 가느라고 좀 집 정리를 하다가 편지함을 본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보니까 되게 오래된 러브레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열어보니까 장모님께요. 장모님께. 네. 장모님께. 장모님께. 어머님께. 네. 어머님께. 어머님께 제가 미래 유리의 사위가 될 사람이다. 그때 그런 러브레터들이 뭐 줄곧 있었더라고요. 집으로 막 따라오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. 아니 근데 엄마가 또 왠지 좀 즐기셨는지 즐기신 모양이신지. 너무 좋죠. 네, 막 이렇게 요리도 해주시고. 아 집에 오면. 네, 뭐 친구들 있으니까 친구들 다 같이 오면 막 햄버거도 만들어주시고. 남자. 밥도 해주시고. 친구들 오면 막 네. 치안탁도 잡고. 장모님인데요. 기억해 보면 소녀시대 예전에 왕성하게 활동할 때 무대를 보면 약간 그. 어떤 표정 있잖아요. 윙크를 좀 많이, 윙크를 많이 하고. 윙크 횟수가 맞아, 맞아. 좀 작다. 윙크라도 한번 보여주세요, 어머니들한테. 아, 어머니한테? 뭐, 네. 뿅! 이러고. 어머니 뿅! 뿅뿅! 엄마는 너무 좋으시겠어요. 예쁜 딸을 낳으셔가지고. 부러워.